자, 이제 배추를 심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배추 그 벌레들이, 아, 그거, 저기, 뭐야, 예방 안 하면은, 배추 실컷 다 키우고, 다 뜯어먹습니다. 애벌레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활대하고, 살랭사라고 해서, 모기장 같은 거예요. 이거를 바로, 지금 작업해서 씌우지 않으면은 나중에 고생하고 고생하고 건지기 까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배추하고 이렇게 여기 한랭사, 네, 한랭사네. 저도 처음 이번에 남이 하는 건 봤는데, 네,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가지고 저게 얼마였더라? 이한테 저렴하고 좋습니다.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손이 아주 그냥 보통 많이 가는 게 아니네요. 그냥 농사를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눈 감고 줬어. 눈 감고. 아우, 진짜 경기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맨손으로 농사 짓는 게 땅이 작으니까 그렇지. 아, 자, 한번 활대를 꽂아 보겠습니다. 자, 활대야, 들어가라. 자, 활대를 아, 자갈밭이라서 잘안 들어가네. 자, 너무 낮게 하면은 나중에 배추들이 크면은 좀 그냥 위쪽으로 꽂겠습니다.
자, 이제 한 냄사를 한번 씌워 보겠습니다. 자. 자, 꼬이지 않게. 이게 20m였나? 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자, 이쪽 방향 클립으로 교정하고. 자, 클립이 또 아유 몇 개 없어가지고 일단은 있는 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여기 비닐에 박았던 거를 좀 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 뭔가 소음이 나는데요? 여기 있던 거를 빼가지고 같이 맞물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벌레들이 못 들어오게. 아이고. 자, 한쪽은 됐고, 그다음에 이쪽은 자, 이쪽도 반기긴 해야 되는데, 자, 이쪽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벽돌이 좋긴 좋은데, 야, 벽돌조차도 없어요. 자,
애매하네요. 집게를 갖고. 자, 호박집게입니다. 호박집게를 물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호박집게로 이렇게 딱 물어버렸어. 콘크리트 블럭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쭉 물어 나가겠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고. 아, 이렇게 해서 탱탱한 상태를 잘 만들었습니다. 아, 여기를 이제 요 마무리 마감을 여기서 해주면 끝. 이렇게 해서 아이고 좀 짧은데. 앞에를 신경을 못 썼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네, 됐습니다. 아, 완료. 자, 이게 한랭사라고 하는 제품인데 가격은 정말 쌉니다. 몇천 원밖에 안 해요. 자, 20m를 산 것 같은데 제가 120에. 그리고 이게 텐션이 있어가지고 늘어났다 수축하고 이제 그렇게
고탄력입니다. 아주 땡겨도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이렇게 하고 이제 나방하고 그런 바닥에는 이제 토양 살충제를 뿌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랭사 이제 저 끝부분을 잘라가지고 이제 예, 마무리를 하고 자, 한랭사로 배추밭 보호하고 양배추밭 보호하고 하는 작업까지 오늘 다 해봤습니다. 야, 이것만 이렇게 하는데 한 20분 걸렸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애써 키운 작물들 다 벌레한테 주고 뺏기지 않도록 잘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랭사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